이 세상에서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것, 또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건물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전입니다. 절대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성전은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전은 곧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이 아니라 인간이 지은 성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곳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스리시는 성전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교의 장소로 변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에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성전을 바라보며 가르치며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죠.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참 주님의 말씀이 너무 의미심장합니다. 그냥 그 건물 별것 아니야. 건물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질 거야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그 건물이 무너지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성전을 멸망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무엇이 생각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옛날에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 함께 겨루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이르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벽돌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지어나갔던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이 무슨 성이지요? 바벨탑, 바벨론 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자.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의 인생들이 우리도 하나님에게 이러자. 하나님과 함께 되어보자. 우리도 하나님처럼 높아지자고 쌓게 된 그것이 바로 가장 먼저 지은 바벨론 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다 무너지게 하시되 우리 인간의 모든 은혜를 다 흩어지게 해서 이들이 다시는 하나가 되어서 무슨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첫 번째의 진노하심, 심판하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요즘 들어서 여러분 자꾸 이상한 징조가 일어나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조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우리 플로리다에 아니 미국에서 가장 부자들이 살아가는 그 해변과 별장이 모여있는 그곳에 아주 좋은 아파트가 세상에 이유도 없이 그냥 단숨에 무너져 내린 사고가 있습니다. 참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도대체 이게 어쩐 일인가? 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저런 것 때문에 그렇다. 또 뭐 정부에서 일을 하는 분들은 이것이 바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
강물이 무너진 것이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해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사기도 했었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은 한국도 아니고 무슨 중국도 아니고 무슨 남미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미국에서 가장 잘 사는 곳, 부한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그 좋은 아파트가 그렇게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무슨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아니 집에 있는 유리컵 하나가 다 깨져도 어떨 때는 그게 아휴 이게 무슨 일이 있으려고 일어나 그런 마음으로 드는데요. 이 미국에서 아마 이런 일은 처음일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한국에서도 뭐 예전에 무슨 백화점이 무너져서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그 뉴스가 아직까지도 생각이 나는데, 미국에서 이런 사고가 생긴다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미국을 향하신 여러 가지 경고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미국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제자가 그 큰 성전, 아마 그 당시에는 가장 큰 건물이었겠지요. 그것을 보면서 이 건물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뜨리우리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너져야 하는 성은 그 성전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인간이 지어놓은 모든 건물, 모든 성은 언젠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때에 다 무너지게 될 것임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도 우리가 지어나가는 하나의 성입니다.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집을 세우는 자, 그 집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그 집을 세우는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을 하죠. 성을 지키는 자가, 여호와께서 이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우리가 지어나가는 성이요 탑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주인 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땀 흘려 지어나가는 모든 성, 모든 집, 그것은 다 허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너희의 삶과 너희의 집과 너희의 성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집과 성이 되어야 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나의 집, 나의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집과 나의 성, 나의 인생이 내가 지어나가는 것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야말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이 경고가 바로 우리를 향한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인생들은 자기의 성을 지어나가고 있어요. 나라는 나라대로, 민족은 민족대로, 모든 인생들이 자기의 집, 자기의 성을 지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잠깐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게 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십니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소경이 되어 보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뉴스를 봐도 우리가 매일 보는 유튜브를 봐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일들 하나님께서 분노하심으로 이 자연이 그 하나님의 분노한 음성과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벌써 2000년 전에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 이 나라와 나라 민족이 서로 대적하여 일어나고 온 세상의 기근과 재난으로 또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가는 이 미혹의 영들이 이 사람들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세상을 다 덮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 이 나라에도 마찬가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심지어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얼마나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솔직히 저희 가정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요. 얼마나 가슴이 답답한지 몰라. 정말 이 세상이 너무너무 악한 세상이 되고 너무너무 정말 주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시는 대로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여러분, 정말 이 모든 세상이 마치 어떤 미움의 화신 속에 확 붙잡힌 것처럼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님이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기를 주님은 그토록 원하셔서 당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부어주었는데도 이 세상이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너무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뜻하시는 것들을 반대로 거슬러서
죄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답답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이 얼마 전에는 우리 LA 코리아 타운에 어떤 남자가, 세상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거기 위스파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치요? 이 남자가 벌거벗고 나는 여자다 그러면서 세상에 여자 목욕탕으로 들어가서 난리가 났다고. 그래가지고서 뭐 어떤 분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냥 항의를 했더니 또 그쪽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잘못됐느냐고 또 뭐 난리가 나고 그랬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돼가는지. 정말 짐승보다 못한, 더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하나님께서 도무지 볼 수 없는,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성전을 볼 때, 여러분 이 성전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얼마나 우리 주님이 답답하셨습니까? 정말 채찍을 드시고 상을 엎으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고 아주 분노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 그것이 벌써 2000년 전 그 성전을 보면서 하셨던 주님의 마음인데, 지금 이 세상을 보면서, 지금 이 땅의 교회와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분노하고 계실까? 그래서 그 모든 마음들이 아마 주님은 이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네가 이 큰 그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리우리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그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우리 가운데 미혹하면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이 시대를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고 이 혼돈되고 미혹된 세상 가운데 우리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이 바빌론을 따라서, 죄악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그냥 끌려가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힘으로는 설 수가 없어요. 이 죄악의 물결 앞에서 여러분 마치 우리는요, 정말 속수무책으로 이 죄악의 파도에서 내가 설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나의 지혜로는, 나의 생각으로는, 나의 결단으로는 이 세상의 죄악의 파도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죄인된 나는 이미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여 당신의 생명 주신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진실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 안에 주님이 사시옵소서.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오직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믿음 가운데,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새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 미혹의 영을 이길 수 있도록,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내가 진리 안에 분명히 서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내가 깊이 들어있을 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흠하고 악한 이 세상을 온전히 견디어낼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그 마지막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것입니다.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인내하며 견디며 참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에 이르렀듯이 우리가 주님처럼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핍박을 당해요. 미움을 받게 돼요. 버림을 받게 돼요. 심지어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녀들에 의해서 죽임을 받을 수도 있대요.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해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가 미혹받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가신 그 길, 그 십자가와 영광의 길을 기억하면서 견디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이 곧 이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끝까지 견디며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님, 내가 끝까지 우리 주님 기억하며 견딤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그 당시에 그 큰 건물인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그 성전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지은 성, 그리고 인생들이 죄악 가운데 지은 모든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지게 될 것을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들이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은 짓지 못하고 인간의 성, 인간의 욕심으로 또한 인간의 뜻으로 자기들의 성을 만들어 우리 주님을 분노하게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진실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 그 집을 지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삶으로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내가 구하고 그저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과 핍박과 또한 미움을 받게 되는 때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끝까지 견딤으로 구원함을 받고 또한 이 세상에 이 죄악의 물결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